바로 이겁니다. 들어오너라. 양정은 뭘 하더냐? 악부령도에 향하던 낙랑군의 보급군들 우회시키고 삼이고구려는 철기병을 보내서 별동대를 친다 했습니다. 역시 양정답구나. 설란이는 만나봤느냐? 예. 설란 아가씨는 왕자님의 심정을 알고 있으니 걱정 말라 했습니다. 정말 내 심정을 알기나 하는 건지. 애썼다. 그만 쉬거라. 육포 어포는요? 넉넉하게 실었으니까 걱정을 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이거 상단 호위 무사만으로 괜찮겠습니까? 상단을 호위할 무사들을 괴로해서 더 데려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비류군장이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데 계류의 군사를 뺄 수는 없어요. 호위무사가 더 필요하면 부여에 요청해 볼게요. 본진에 출정하려면 며칠 더 걸릴 듯이구나. 본진 출정에 맞출 필요 없이 우리가 먼저 떠나죠. 본진의 행보는 상단의 움직임보다 많이 느려요. 우리가 본진 뒤를 따르는 것보단 먼저 이동의 진영을 갖추는 것이 나을 듯 싶어요. 아가씨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상단으로 움직이면 한나라군의 감시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알았다. 그러면은 부여와 진번 임둔 전선이 형성되는 것은 이쯤이지 않나 싶은데. 예. 우리 진영도 이곳에 구축하면 됩니다. 좋다. 난 곧 부영으로 가서 논의를 할 테니까 우태너는 고위무사들을 총동원하여 당장 떠날 차비를 하거라. 예, 군장어른. 대군장어른! 무슨 일이냐? 아가씨, 대소왕자님이 오셔서 아가씨를 찾습니다. 어인 일이십니까? 내가 본진 출정을 책임지게 되어 상단의 보급물자 준비를 확인하러 왔다. 당장이라도 떠날 채비가 되어 있으니 살펴보십시오. 수하들이 점검하여 내게 품신할 것이다. 어려운 일은 없느냐? 오래전부터 준비한 일이라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연타발 상단이 군상으로 참전하게 된 것은 부여의 큰 힘이다. 내 폐하께 주청드려 큰 상을 내리게 할 것이다. 이미 군상의 소임만으로도 큰 이문을 얻게 될 겁니다. 소선호. 내가 언제까지 너를 기다려줄 것 같으냐. 지금은 밀려나 있다만 이번 전쟁이 끝나고 나면 대세는 아마도 내가 주도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도 내 뜻을 거절하는 너를 내가 어찌할지는 나도 모르겠고.
무슨 일입니까? 이젠 노골적으로 날 협박해. 아가씨가 부여에 있는 한 점점 더 심해지겠지요. 한땐 호감 가는 면도 있었는데 이젠 대면하는 것조차 힘겨워. 아가씨께서는 이번 전쟁에 우리 상단의 운명을 거셨습니다. 그건 주몽 왕자가 주도하는 이번 전쟁이 승리한다는 전제에서이지요. 근데 만에 하나 이번 전쟁의 결과가 아가씨 뜻대로 안 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한 적도 할 필요도 없어. 그건 상단의 운명을 책임진 아가씨가 할 말이 아니지요. 아가씨는 어떤 경우에라도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나라와의 관계를 버리고 부여를 선택한 이상 결코 대소왕자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잘 판단하십시오.